자, 이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재명 지사에게 거취를 결정하라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 부부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속다르고 겁다른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아내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고 강변해온 이 지사의 해명이 무색해졌다며 이 지사는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김혜경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 당시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고발했다 취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궁 김 씨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